저희는 과주에서 아시댁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나리도 돌아가셨으니 저희와 과주에 내려가 살면 안 되겠습니까? 예. 그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쌀을 들고 오느라고 요요요 허리가 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. 사내에게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? 무슨 소리를 한 것이냐? 여자의 도리는 안방의 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다. 아버지 3년상도 치러야 하니 썩 물러가라. 아이고 참! 뭐라도 상전이다. 그거야? 아씨가 입는 옷, 먹는 쌀. 그거 다 우리 손에 달렸다는 걸 아실란가? 만약에 우리가 농사짓지 않겠다고 뻗대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? 언니... 상만 치르고 생각해본대. 썩 나가지 못할까? 아가들아, 양반도 붕어가 있고 지 한몸 간수할 수 있을 때라야 양반이란다. 언니, 무서워. 나라에 가서 고발하시게. 그러면 네 동생 영영 못 볼 텐데. 무슨 소리야? 내 동생 내놔. 내 동생 어딨어?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금방 데려다 줄게. 미쳤어?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? 아, 이건 경본이고 책이 나올 테니까 기대하십시오. 잘만 팔리면 기와집이 새 채입니다. 새 채? 뭐? 새 채? 난 얼마나 줄 건데?